네, 이어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시장의 대표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론회 참여하시는 연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으신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패널에 전인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 과장님이십니다. 이어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 교수님이십니다. 조현욱 현대건설 분양 마케팅실 실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앞서 발제 강연을 해주신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여섯 분께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세션의 좌장이신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명지대학교의 권대중 교수입니다. 오늘 그 우리 김진유 교수님하고 김덕래 실장님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많은 양인데 불구하고 긴 시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전인재 과장님은 마지막에 총평을 듣는 걸로 하고 이재국 교수님하고 조현욱 실장님께 두 분의 발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 간단하게 마이크를 넘겨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현욱 실장님께 오늘 두 분의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조현욱 실장입니다.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내용들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상당히 이제 좋은 그 지적과 함께 좋은 제안을 한글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회사 다니고 있고 실제로 이제 고객들하고 만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급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올해와 내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급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의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뭐 신도시 택지라든지 이런 게 장기적인 계획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집값만 올라가고 돈만 많이 이제 풀리기 때문에 유동성만 많아질 뿐이지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집값만 자극하는 요소만 될 뿐인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인들도 좀 같이 좀 나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이재국. 네, 이제 다음에는 이재국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연수원 겸교수 이재국입니다. 두 분의 발제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향한 도심 주거환경 구축 방안에 대한 김진유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 도심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개발 여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기술지향적인 측면에서 또 인간지향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매우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도심 주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그중 내용 중에서 서울 도심에 있어서의 주거의 잠재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지하철에 있어서의 어떤 혼잡도라든지 용량의 여유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도심에 대한 어떤 그 개발과 연관 지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주택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반시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반시설과 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연구를 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좋은 그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서 아마도 좀 더 도심에 대한 어떤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지속가능한 도심주택에 관한 공급 방향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수요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리고 주거의 유형에 관련된 부분들, 또 지형에 대한 고리를 통한 여러 가지 타운하우스에 대한 이런 것들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여기에 좀 뭐 플러스 알파 한다면 도심 주택에 대한 공급 방향과 연관됐을 때 최근 얘기하는 뭐 공유 주택이라든지 뭐 공유 숙박과 연관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면서 뭐 주요 과제와 연관된 부분에서 뭐 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들을 하시면서 도심의 역세권에 관련된 부분에 유형별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매우 동감을 하고요. 이러한 도심 재개발과 연관된 부분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좀 플러스 알파 한다면 우리가 도심 쪽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뭐 1인 가구, 2인 가구, 또 이렇게 청년 주택 이런 것들이 공급되면서 실제로 그런 그 자녀하고의 연관성이 좀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심 속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추구해 나갈 때 이런 교육적인 부분, 즉 아주 뭐 초미니 예컨대 뭐 유치원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좀 가지고 전반적인 개발 방향을 가지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발표하신 문재인 정부의 주택 뭐 공급 정책과 시장 효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김덕래 실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쭉 전반적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들, 뭐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시계열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공급 정책의 특징과 시장의 흐름, 또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효과, 특히 뭐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한 특성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보완에 대한 과제,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열 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공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하나 더 좀 부연 설명을 한다면, 뭐 정비 사업과 연관된 부분에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매우 뭐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는 건축과 주택, 도시, 기술과 함께 연관되는 안정적인 주거도시 정책을 위해서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에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독립기관이 별도로 좀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신도시 가운데 1기, 2기, 3기 신도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우리가 3기 신도시, 뭐 4기 신도시 이렇게 계속 신도시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주거에 대한 대규모 공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1기 신도시, 지금 잘 인프라가 되어 있는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더 그 어떤 내구연수에 대한 30년 이런 특정한 어떤 그 물리적인 것 이외에도 좀 플러스 알파에서 조금 좀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 또 약간의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1기 신도시를 좀 선제적으로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관심과 또 거기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은 분양가 상한제 말씀해 주셨는데, 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플러스 알파에서 이 조금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또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가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한 번 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좀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내용과 또 제가 돌발질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그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했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 동의율도 간소화시키면서 이정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3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는 또 이 그 투기 관련돼서 규제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이후에는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거래를 제한하겠다, 재개발 사업 지구도 역시 조합인가 이후에는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
서울시에 32만 3천 호 주택 공급 계획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210만 가구 정도가 공급 계획인데요. 이 서울시의 13만 호와 또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사 대책에서 32만 3천 호 합치면은 그 45만 호가 넘는데요. 우리 전인재 과장님, 이 공급이 별도인 거죠? 서울시와 국토부가 그 발표하는 건 별도죠? 네, 그 물량 목표는 각 기관별로 별도로 산정을 하였는데 내용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일부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그 재개발 공급 물량 중에서 6만 호 정도는 공공 재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과도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그 조윤욱 실장님. 네. 만약에 이렇게 그 도심지에 새로운 주택이 40만 호 이상 공급이 되면은 분당 그 신도시가 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일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인데요. 이게 29만 2천 가구입니다. 분당이 한 10만 가구 되는데 분당이 한 4배죠. 4배 정도 이상이 서울에 공급되면은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도심 회귀 현상이 안 나타날까요? 네,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서울에서 대부분 이제 경기도로 나가는 이유가 집이 없어서 나가는데 만약에 새롭게 이렇게 한 40만 가구 이렇게 공급이 된다면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그러면은 막 정부도 이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도심 회귀 현상으로 신도시가 많이 출렁마되고 그랬습니다. 김능래 실장이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세상 사는 사람들 모두가 내 집을 원한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집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은 안 믿어야 될지 아마 이 그 시청하는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아마 총리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대기 수요로 남아라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 중에서는요, 바로 6월 1일 5일 이후에 그 시행되는 보유세나 또는 양도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은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이 이자율 자체가 아직은 낮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변동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가 인상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임대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의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김동일 실장님, 금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안정화되겠죠, 그래도? 네,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수요 감소에 의한 가격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얘기해야 될까요, 사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시장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뭐 가격이 오를 거라는 이런 기대를 떠나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의 재화, 꼭 필요한 재화인데 이걸 임대로 갈 건지 아니면 내 집을 가질 것인지는 개개인의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뭐 나의 자녀 세대에게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게끔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내가 집을 마련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집을 내가 살 집이 아니고 나중에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은 이런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거처를 마련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 적어도 내 일생에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마 국민들의 보유의식이 80%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가 집을 갖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대다수의 젊은 세대가 아니고
그런 세대 그런 계층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세대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대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뭐 여러 가지에 거처해서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을 것 같고 이게 경기 대응적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 보면 이게 금리 그리고 주택 가격 뭐 지역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지만 우리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보통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균 거주 기간이 10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간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내가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집을 구입할 그런 타이밍에 집을 구입하기 위한 저축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대출의 자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황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때가 되면 저는 집은 사야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년 7월부터 네 차례 거쳐서 12월까지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3만 200가구입니다. 그중에 14,000가구가 신혼부부 희망주택이죠. 나머지는 이제 무주택자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다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김동래 실장님 때가 되면 사라고 하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 저 금융연수원의 우리 저 이재국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이 바로 우리 그 첫 번째 발표하셨던 김진규 교수님의 서울시의 평균 용적률이 상당히 낮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알고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뉴욕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 한 1500%, 일본도 상업적으로 2000% 이상 집니다. 우리는 삼정 주거 지역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역 채권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요 250%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04년도 이전에 지은 주택들은 뭐 그 이상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허용 용적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 컴팩트 시티로 고밀 개발된다면 우리 이재욱 교수님 그렇게 개발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에 제가 좀 뭐 좋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 발제를 해주신 그 교수님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아직도 좀 그 도시기반시설의 여유 부분 또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좀 여유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좀 조금 더 상향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용도 지역제가 지금 저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 지역에 또 전반적으로 주거 지역에 보게 되면 주거 전용 주거 지역 1종, 2종과 일반 주거 지역 1, 2, 3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도 서울시에서 발표한 걸 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이렇게 좀 노후된 주택들에 대한 좀 재개발을 촉진시키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좀 용도 지역제를 한번 과감하게 좀 개편하는 부분, 즉 지금 전용 주거 지역 1, 2종이라든지 1종, 2종, 3종의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것이 좀 오래전에 그 과거에 그 과거 기준에 의해서 지금 그 구획적으로 획일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 용도 지역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뭐 전용 주거 지역을 뭐 일반 주거 지역 상향한다든지 1종을 2종으로 상향한다든지 2종을 3종으로 상향하면서 거기에 맞는 또 뭐 기부 체납 등등을 통해서 용적이 상향되면서 거기에 따른 공급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면 또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부족한 공급 물량에 대한 걸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뭐 용적률을 좀 상향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 과감하게 용적률 상향했을 때 발생하는 초과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우는 적정한 선에서 나름대로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용적률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높이를 제한하면 뚱뚱한 건물이 됩니다. 높이도 완화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높이를 완화하려고 해도 아직 결정난 건 없는데요. 만약에 한계가 있다면은 그 용적률을 다른 쪽으로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TDR 제도라고 하는데요. 일본이나 미국은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의 같은 단지에서는 200m 이내에서 이거를 이양해서 건물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단지에서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짓지 못하는 부분, 뭐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높이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높이 제한을 받는 그 건물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 팔 수 있는 제도,
과장님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네, 그 원거리 사업장 간의 그 뭐 용적률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예전부터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도입되는 방안이 뭐 검토되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기부 체납을 현금으로 받고 대신에 그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좀 점유율 개발되는 지역의 주거 환경 보전을 한다든가 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 좀 보완 장치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 간 연계하는 부분은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저희가 특히 이번에 도심 복합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우리 이제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구역에서 뭔가 이점을 용적률이나 사업성의 이익을 다른 지역에 뭔가 준다든가 넘긴다든가 하는 것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도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적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서울시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정비 사업에서도 용적률을 좀 올려줄 계획은 있나요? 국토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좀 지금 공공개발로 하는 경우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중에서도 좀 수익성이 약화되면 뭐 거의 공공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갈 때 아마 이걸 듣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겁니다. 용적률을 올려줘야 수익성이 개선되고 추가 부담금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국토부가 이렇게 그 올려줄 수 있는 계획은 없죠. 만약에 올려준다면 그만큼 뭐 인센티브로 기부 체납을 받거나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 사실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의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정부에서는 그 특별히 이번에 이제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그 용적률 상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뭐 민간 재개발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용적률을 좀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올려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 해당 주민에게는 또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좀 사업성 높아지는 것이 곧 이제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사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그런 부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현욱 실장님, 네. 용적률이 개선되면은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도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되겠죠. 아 예, 훨씬 유리하죠. 뭐 저희들이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정비 사업 그 참여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는 선이라면 민간 사업자는 공공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이제 민간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또 뭐 민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처럼 뭐 공공에서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또 혹시 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걱정하는 어떤 뭐 법적인 부분을 위배하는 이런 요소들도 상당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민간에서 하면 지금처럼 이 공공에서 하는 것들 뭐 그대로 가져와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저 오늘 발제를 하신 그 김 교수님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 1인 가구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또 공유 주택이나 합의 주택도 늘려야 된다. 지금 그 청년 임대 주택이 2017년도 11월 29일 날 이번 정부가 주거 복지 로드맵을 내놨죠. 이 100만 가구 주택 공급 중에서 30만 실이 청년 임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20만 가구가 이제 실업 보유시방 주택이고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또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게 10만 가구 중에 5만 가구가 청년 임대주택이고 5만 가구는 신혼부부 희망 주택입니다. 그래서 청년 임대주택, 청년 주택이 지금 35만 호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게 일기 신도시보다 많은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거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청년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쌉니다. 제가 이걸 실태 조사 한번 해보니까 보증금이 적어도 5천에서부터 1억 사이에 월세가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 관리비 별도입니다. 이 청년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뭐 방에 한 칸짜리거든요. 이게 다
적어도 두 칸 세 칸 된다면은 신혼부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이 청년임대주택과 신혼부부 희망주택을 연계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요? 규모는 작지만 네. 네,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라고 하는 이제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자 하는 이제 계층이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1인 가구는 사실 그 전 세대에 걸쳐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우리가 주택을 이제 소비하고 주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 생애 주기를 따라서 지역이라든가 주택 규모라든가 면적 뭐 다양한 또 주변의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만 뭔가를 하겠다 하는 이제 벽을 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뭐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계획 대비 실행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공공이라든가 이런 어떤 조금 경직된 조직이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이제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민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제 공유주택 사업을 하는 뭐 우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스터 홈즈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을 보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기존의 어떤 건물들을 가지고 청년의 수요에 맞게 이 리모델링하고 또 거기 적절한 이제 주거비로 공유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이제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정부가 몇만 호 하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물량을 정하는 거에 보다는 이게 구현이 되려면 어떤 주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까 그리고 특히 민간과 공공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청년 때는 그러면 잘 살 수 있는데 청년 1인 가구 뭐 결혼하려고 갔더니 다시 이제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너무 이게 경쟁이 심하거든요. 그럼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은 민간에서 찾아야 되는데 민간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은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고 매물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럼 앞에서 단기적인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단기적인 정책이 뭐가 있겠느냐 공급 중에서 뭐 결국은 재고주택 시장에서 물량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기적인 재고주택 시장에서 다양한 물량 1, 2인 가구뿐만 아니라 3, 4인 가구 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뭐 구혼 가구 다양한 그 생애주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수요에 맞는 주택으로 가기 위해서 사고 파는 과정 임대를 했다가 자가를 갔다가 자가에서 다시 임대로 갔다가 이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규제 또는 세제 뭐 거래 비용 이런 거를 낮춰주는 정책이 지금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동래 실장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 전문가입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도 거의 그 반토막 났죠. 올해 내년에 더 줄어듭니다. 단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없으면은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주택 시장은 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제 오늘 발표한 게 서울의 약 주택 가격 44.5%인가에 올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2017년도 5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66.1% 올랐습니다. 심지어 종로구는 109%나 올랐고요. 마용성 지구는 평균 92% 이상 올랐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정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임대주택 등록이 만료되면 현재는 기간이 제한 없지만 6개월 내에 매도할 수 있도록 그 정부가 지금 유도할 것 같이 나오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주택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해결하면 뭐 대단한 그 저 아이디어인데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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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랫동안 주택 정책 시장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오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지만 늘
이렇게 답에 대한 맞춤형 답을 찾는 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은데 제가 오늘 굉장히 복잡한 숫자로 자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 우리의 주택시장에 작동되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택보급률 양적으로도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분양과 그다음에 기존 재고주택시장이 2대8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존 재고주택시장에 있어서 뭐 김준희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고주택시장이 뭔가의 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순환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이게 인위적으로 순환을 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주택자의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럼 그 방법이 지금의 세제를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징벌적 뭔가를 규제를 줘서 나오게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로 정부의 말을 맞고 이거를 내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뭐 열 가지를 급히 말씀드리면서 그냥 글만 읽고 넘어갔는데 규제 완화라고 제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단기 대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 수요입니다. 그러면 이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꺼이 집을 팔 수 있게끔 마음이 생기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급에 의한 것이 가시화가 되면 저는 정책 효과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거는 지금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동안의 4년 동안 누적된 수요 그 관리 정책, 수요 억제 정책들에 있어서의 좀 조정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청약 시장도 그렇고 주택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구매 수요 심리 수요에 굉장히 저는 많은 버블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왠지 사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왠지 사두면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끼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격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면 굳이 사람들이 지금 살 마음이 없는데 왠지 뭔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것 같아서 들어가고 있는 수요라도 걷어내고 나면 매도자 우위 시장보다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수요를 적정 수요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수요 억제 규제에 대한 정상화적인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택 공급을 단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은 짓는 데 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땅도 있어야 되고요. 이건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부터 재건축은 뭐 초입 단계인 안전진단 강화가 2018년도 2월 21일 날 강화되면서 마지막 단계인 재건축 초과익 환수세가 2019년 12월 28일인가요? 합헌됐죠. 들어가는 문턱과 나가는 문턱이 높아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수익성이 악화돼서 못하고 그래서 아마 공공개발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분양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로또라는 말이 어제 올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장이 정상화되어야 또 시장도 안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공급이 늘어나면 건설 시장에는 이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조현욱 실장님 그 정부가 발표한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에 83만 6천 호 여기에 서울시가 13만 호 또 얘기했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십니까? 이게 실현 가능하면 건설사는 상당한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식 어널리스트 대부분의 의견들이 건설사는 연말까지 잘 간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가 결국은 이번 나온 발표들을 이제 종합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건설사는 잘 먹고 살겠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판단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전 국민들이 정말 집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기도하는 심정이고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공공주도로 해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이 많고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 이게 민간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까지 하는 것과 약간 공공이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고 함께 나가야지 공공 주도로 한다는 것은 약간 좀 다 실현되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 조율하는 작업들이 뭐 LH나 SH나 이런 어떤 공공 쪽에서 하다 보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간인들하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민간이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항상 지금의 이제 아마 건설사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민간 쪽에 이게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은 그대로 하기는 한데 민간에 대해서 좀 육성이 된다면 훨씬 더 좀 빨라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거든요. 특히 어떤 게 있냐면 분양가를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더욱이 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안 되더라도 상당히 현실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어제 아마 대구 시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텐데 그게 무슨 기사냐면 지금 이제 대구 시장이 약간 좀 청약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구가 뭐 30대 1에서 지금 한 7대 1로 이렇게 확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야 너무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급이 많이 된 것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분양가를 개선하면서 20%가 올라갔거든요. 여전히 시가 대비해서 싸지만 예전보다 좀 비싸지다 보니까 20% 정도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이제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이게 벌써 가격이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수요가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6천만 주변에 6천만 원 하는데 분양가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 안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계속 저 사람은 그 신규 분양을 받아서 돈을 벌었어 이런 어떤 게 많기 때문에 주변에 계속 이렇게 집을 사야지 특히 내 친구는 3억짜리가 뭐 5억이 됐다던데 내 친구는 분양받아서 2배가 됐다던데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안 사고 싶은 사람도 다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분양가를 현실화시켜주면 민간업자들은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공급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 소비자들도 단기적으로 수요가 억제가 됩니다. 스스로 비싼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서울에서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대부분 한 십몇 억씩 되는데 십몇 억씩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요가 억제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분양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제 항상 이제 대화가 안 되는데 가능하면 분양가를 좀 현실화시킬 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수요도 억제되고 공급도 넓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좀 하나만 조금은 부탁을 드리면 저는 이제 주거 대체 상품들이 있거든요. 1인용 주거, 그 다음에 생숙 이런 것들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장만하려고 난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오피스 1인용 오피스텔 같은 게 지금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용 주거가 계속 모자라고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풀어줘 버려가지고 그냥 그거는 아무래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게 한다 보면 오히려 그냥 1인 가구들이 좀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은 그걸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1인 가구 지을 걸 다 2인 가구 3인 왜냐하면 그 3, 4인 가구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집이 또 공급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숫자도 적어지는 거거든요. 30평대 하나 나갈 거 1인용 3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모자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조금 해주면 기본적으로 공급 숫자도 좀 많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한번 사게 되면 이건 매각 이익이 아니라 임대 이익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돈을 좀 묶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건물이 오래됐고 뭐 교통이 발달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가격이 오르는데 이게 돈을 좀 잡아둘 때 수요를 분산시켜주는 이런 일들도 하면 단기적으로 좀 이런 일들 단기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일들을 하면 좀 가격도 좀 잡히고 공급에 대해서는 마음도 안정이 될 것 같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책들이 백 몇만 구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요를 좀 줄여줄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절대 그렇게 안 믿거든. 고객들은 절대 그렇게 믿지 않고 지금 남이 샀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면 나도 사야 돼. 그리고
야, 2, 3년 뒤에 일이네. 그러면 1, 2년 계속 오른다는 얘기네. 그럼 내가 사야 되겠네.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균형 잡힌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향들이 좀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저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보유세, 종부세, 또 양도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 강남역 주변 지역이나 테헤란로 지역에 5평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도 일가구 주택입니다.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중과세입니다.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정부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우리 그 발표한 두 분은 마지막에 듣고요. 우리 토론자로 나온 두 분, 우리 과장님 나중에 이제 한번 듣고요. 마지막 그 정리하는 멘트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더 궁금한 게 많이 있어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우리 저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할까요? 좀 더 진행할까요? 그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앉아 있는 분들이 제가 돌발 질문을 해서 약간 좀 긴장을 해서. 저는 질문할 게 많습니다. 사실은 김능래 실장님이 규제를 너무 많이 했다 하는데 가장 규제를 풀어야 될 거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주택시장에서 저는 대출 규제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가열지구에 지금 LTV DTI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겐 RTI까지 해가지고 대출 제약이 됐는데 이 부분이 주는 부작용이 실질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감소 효과도 없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지도 못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동성 비율에 의해서 현금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고 뭔가의 자금을 조금 지원받아서 뭔가의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은 더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1차적으로 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그 대표님도 이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 사실 7월 1일부터는 그 DSR이 40%로 규제 지역에서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LTV를 아무리 낮춰도 또 높여도 이 DSR을 규제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산다는 얘기인데요. 가계부채가 1700조 정도 됩니다. 아마 정부도 이걸 염두해서 쉽게 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대출이 규제된 지역은 특히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샀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9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제일 먼저 꼽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한 분한테 계속 질문을 했더니 제가 궁금해서 이재국 교수님한테 아주 쉬운 걸 한번 여쭤볼까요? 아까 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지금 그 반포 원밸리 같은 경우는 분양가격이 5,600만 원을 결정났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격이 6,200만 원이었어요. 그 차액만큼은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근데 실제 시세는 거의 1억에 육박하죠. 이 그 일반 분양분이 223세대입니다. 거기는. 근데 223세대를 규제해서 나머지 3,000세대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네, 뭐 질문에 좀 답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분양가 상한제 말씀을 좀 드렸긴 했지만 또 아까 김동래 시장님께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좀 하셨고요. 근데 뭐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분양가를 규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적은 물량 즉 244가구라고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작은 가구를 규제하는 것이 얼만큼 더 큰 효과가 있겠느냐를 또 223가구입니다. 네, 243가구. 223가구입니다. 네, 아마 200가구 정도 내외가 될 텐데 그 가구 수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거로 인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또 사회자님한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상한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를 규제하는 거에 모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날의 칼이 있는 것처럼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그 공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게 발생한다면 우리 김동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각 읽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집, 커뮤니티가 갖춰 있는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려고 많이들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게 되면 서울에 머무르려는 성향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연구를 하셨고요. 특히 30대의 어떤 그 주거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0대에 대한 진입 장벽은 높다 뭐 이런 등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뭐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거래 허가 규제에 대한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거냐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좀 덧붙이면 제가 그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집값이 좀 불안한 부분 중에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다 짚어주셨지만 시장에 매물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없는데 이 공급 물량에 대한 것은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잠김 현상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라는 구조는 항상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물건을 잠기게 하게 되면 물은 고이게 되어 있고 물은 고이게 되어 있으면 뭐 문제가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수요 억제 대책도 좀씩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요에 대한 억제 대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수요에 대한 대기 수요에 대한 희망으로 좀 조금 희망감 줄 수 있는 그 수요에 대한 억제가 아니라 수요를 좀 기다리면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마인드가 좀 정책적으로 바뀌었으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것도 이렇게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공급 물량에 대한 것을 오늘 뭐 서울시가 발표한 물량들 또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여러 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발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얼만큼 빨리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로드맵은 상당히 좋지만 좀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모색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2007년도인가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이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밀어내기식으로 공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벌어졌지만 2009년도 1월 달에는 1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나 됐죠. 그래서 결국 2009년도 2월 12일 날 정부는 1, 2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MB정부 당시에 2012년 또 한 번 그랬죠.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언제는 그 다주택자가 되게 양산을 시켰고요. 이제는 다주택자가 죄인 취급받듯이 세금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택 공급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그 발표하신 두 분과 또 패널로 나오신 두 분이 결국에 규제 완화나 뭐 규제 강화나 모든 것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해야 되고요. 가격 오르는 원인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혜미 장관 당시에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 또 변창흠 장관이 재임하는 동안에 전국에 83만 6천 호 서울에 32만 3천 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저 과장님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덕래 실장님이나 김진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도심에서 고밀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시민 주민들은 그 양질의 주택을 원한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또 현재 시장 불안 상황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080 대책을 발표했고요. 그 내용들도 이제 도심에서 고밀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것과 함께 시장 안정화가 병행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발표와 관련해서 과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3080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 이제 사업인데 지속 가능하게 도심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 도심에 대해서는 고밀 개발의 필요성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뭐 도시계획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개발이 갖고 있던 그 주택 공급량의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내몰림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그런 저밀 개발된 상황, 노후된 주거 지역에 대해서 개발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발표한 3080 주택 사업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민간 정비 사업과 달리 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시행하지만 공공에서 시행을 하고 좀 지원을 하고 참여를 하지만 민간 시공사를, 민간 건설사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이라고 해도 기존 공공임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양질의 주택을 설계부터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서 우리 저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다 주도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이 중간에 민간 건설사가 아예 설계안부터 가지고 와서 그 민간 건설사의 그 특성, 장점을 충분히 사업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김준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담 가능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심복합사업뿐만 아니라 3080 사업은 전국에서 사실 공공회사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이제 공급할 예정이라서 분양가가 시세 대비로는 상당히 좀 저렴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공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장의 과열도 어느 정도 좀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성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기존 민간 재개발 대비한 사업성은 27%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걸 통해서 주민들의 분담금이나 이런 건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좀 더 저희 정책을 홍보를 하자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도 좀 잘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홍보를 하자면, 정부에서 이제 2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지자체와 민간을 통해서 제안받은 후보 부지가 한 490곳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희 예측보다 많은 물량인데, 이를 토대로 좀 사업이 괜찮은 곳을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저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런 걸 합쳐서 도시 외곽의 신규 택지를 제외하고 도심 내에서 공급할 후보지로만 지금까지 102곳, 물량으로는 한 11만 호 정도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초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후보지가 발굴되고 있고, 또 여기서 주민들의 동의도 저희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뭐 10% 넘은 곳은 12곳, 도심복합사업의 경우에서만도요. 그래서 도심복합사업에서 지금 1, 2, 3차에 걸쳐서 한 그 38곳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벌써 10% 동의 넘은 게 한 40% 정도 됩니다. 불과 두 달밖에 안 됐고, 그런 LH에서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금 동의서를 걷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의 공공사업보다는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3080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장기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김덕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자체는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그 도시계획 인센티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이 인센티브 물량을 다 감당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3년 한시적으로 법에도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존의 민간 주도 단독형 정비 사업이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이어오면서 뭐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있었는데, 이번 3080 사업을 계기로 공공이 정비 사업에 그리고 도심 사업에
전면에 나서고 또 지원을 하고 공공의 역할을 대폭 이렇게 넓히는 사업 모델이 도입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도시계획적으로도 긍정적이고 시장에도 안정적인 효과를 주는 계기가 된다면 이를 계기로 이것을 본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그동안의 민간 단독 방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형태도 굉장히 많이 도입되는 그런 정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뭐 기존의 그 조합 내에서 이루어지던 갈등이라든가 또 장기간 정체되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희 사업 자체는 3년 한시로 운영되지만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나 도심 사업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계속 미치면서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제 주거 정비 시설을 폐지한다고 했죠. 아마도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316군데의 정비사업 지구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이제 침체로 들어갔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그 주거정비 지수가 폐지되면 한 170곳 정도, 반 정도는 다시 정비사업 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노후도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 용적률 역시 3분의 2 이상 돼야 되는데 2015년도 이후에요. 이게 아마 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의 정비 사업이 그 호응도 높고 아마도 주택 공급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간이 5시까지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지루하더라도 조금 더 좀 기대를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리 김재국 교수님께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발제자의 내용을 듣고 또 토론 과정에 느꼈던 것,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마디씩 듣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한마디만 해주시죠.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네, 마지막 1분 멘트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헤럴드 부동산 포럼 주제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방향입니다. 제가 쭉 이렇게 옆에 계신 또 전인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공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공과 함께 민간도 함께 공유하면서 앞으로 많은 공급에 대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수요에 대한 억제 또 한 방향만 바라보고 왔던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최근의 변화를 보게 되면 투트랙으로 수요와 또 공급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부분을 좀 같이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아마도 앞으로도 좀 더 그 지속가능한 주택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좋은 또 발제자의 어떤 강의 또 많은 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계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조윤옥 실장님, 업계에서는 오늘 토론과 또 국토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좀 한 1, 2분 정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부족한 주택 공급을 잘 하겠다는 건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좀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손잡고 좀 열심히 해서 집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는 정말 안전,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없고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앞으로 미래가 좀 그려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오늘 김진유 교수님께서는 좋은 자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연구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또 알기 쉽지 않은 서울시의 용적률 비교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자료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을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토론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향후에 서울시가 또 국토부가 주택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신 발제 내용 이외에도 어떤 거를 더 첨가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지 오늘 토론과 이 발제하신 분의 의견을 좀 간단히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저한테도 공부가 많이 된 자리였고요. 또 토론자분들의 말씀도 상당히 동감이 많이 되고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분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주택시장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있고 정책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결국 우리나라 이제 주택시장에서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위상 또 여기에서 뭐 강남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뭐 늘 수요 공급을 이야기를 하지만 공급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전국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서울과 강남 이런 지역에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결국 이제 공간을 좀 민주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국토균형 발전을 한다고 지방에다가 뭐 산업단지 그다음에 KTX 뚫고 뭐 항만 공항 이런 거 많이 지었는데 사실 그런 거 짓는다고 거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산업 발전일 뿐이지 일자리가 간다고 해서 혁신도시 많이 갔지만 세종시 갔지만 주민들이 가진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럼 결국 이제 그런 양질의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전국에 어디에 살든 거의 서울과 유사한 정도 수준으로 누릴 수 있어야 이분들이 서울로 다시 오지 않고 또 서울에 있는 분들도 직장을 따라서 지방에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서울에 있는 몰리는 수요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저는 불만인데 다주택자를 단순하게 투기자 내지는 투자자로 보는 이런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1, 2인 가구는 대체적으로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집을 샀다가 또 뭐 자주 옮길 수도 있고 또 사는 거래 비용을 감당하기보다는 일단 임차 형태로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오피스텔이 됐든 뭐 생숙이 됐든 그런 공간들을 누군가가 사주어야 하는데 그 사줄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주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주택을 사줘야만 그것이 임대주택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투기자로 몰아서 강력하게 양도세를 매기고 보유세를 매긴다.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가. 공급이 늘어나려면 사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무주택자만 어떻게 주택을 사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선행이 되고 또 세심한 정책이 수립이 돼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주택시장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 한국주택산업연구원밖에 없잖아요. 좀 더 지원을 팍팍 해주셔서 좀 연구를 좀 활발하게 해주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세미나를 개최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그 주택 문제 얘기 안 나오도록. 뭐 물론 뭐 좋은 방향이 있지만 우리 김동일 시장님 계신데 좀 지원해서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준유 교수님 말씀대로 다주택자가 죄인이냐? 또 이 주택자가 일가구 주택자가 다주택자일까요? 다주택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그 세제 문제를 터치하지 않아서 좀 아쉽기만 합니다만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6월 1일 이후에 시행되면서 시장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자, 또 발제해 주신 우리 김동래 실장님 주택시장 현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고요. 10가지나 넘게 또 그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그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발제자 하신 김덕내 실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게도 굉장히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생각들을 그래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제 스스로도 그렇고 오늘 포괄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앞으로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조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주택시장은 우리가 하위시장을 얘기하는 것만큼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품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오는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어느 순간 우리가 공짜에 그리고 가격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품질에 비해서 굉장히 싼 것에 열광하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도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 재화는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가격이 매겨지는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집은 굉장히 좋은 성능으로 최첨단으로 지어주고 가격은 제일 낮게 이런 식의 이율 배반적인 것들이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라고 해서 좀 합리적인 가치와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도 가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민간에서 짓는 최고의 아파트와 공공이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짓는 공공임대의 품질이 같아야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비용 그리고 거기에서 그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크고요. 이 다른 걸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 싼 것만을 추구하면서 고품질을 원하는 이것 가지고는 건전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지속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들이 모두에게 다 배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그거에 의해서 박탈감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재고를 바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청년 신혼부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고 저도 신혼세대가 그 신혼시기가 있었고 저희 이제 중장년 노년으로 이게 생애주기인 건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생애주기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보면 청년세대가 결국 고령 노인각으로 되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연결성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 중심의 생애주기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능래 실장님 말씀 중에 제가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노년은 아닙니다. 아, 작년입니다 그냥. 네. 아, 왜 이렇게 주택 문제가 시끄러울까요? 진작에 주택 공급을 하면 될 걸 수요를 억제하고 규제 일관으로 갔던 것이 결국에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아, 주택 공급으로 돌아서서. 오늘 세미나를 그 총평해서 과장님께 한번 마이크를 드려서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주택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결국 공공과 또 민간이 합동으로 이렇게 조화롭게 힘을 합쳐야지. 단기간에 이런 압도적인 물량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민간이 뭐 하라고 하면 이제 주민들, 조합, 그리고 우리 건설사 모두 포함될 텐데요.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동한다는 것이 선언적으로는 굉장히 쉽지만 현장에서 세밀한 부분에 또 절차상의 또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다행히 이 사업을 이제 지금 초기 단계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제도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지금부터 이제 주민협의체라든가 또 민간 건설사 참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제도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이라든가 민간 건설사 또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을 하는 형태의 사업을 잘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택 공급이 결국 시장 안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주택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 다만 이러한 주택 공급이 국민들에게 체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매수 수요를 희망을 구체적으로 가진 대기 수요로 좀 전환시켜주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주택 공급 대책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중간 그 성과라든가 또는 뭐 사전 분양이라든가 이런 준비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주택 공급 사업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것과 함께 이러한 포럼이라든가 또는 뭐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히 매우 실시간으로 가깝게 좀 접촉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획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실현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를 하겠습니다. 주택은 심리적 요인도 많이 작용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되어야 하고요. 가격이 오르면 분명히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물론 투기 수요도 잡아야 합니다. 이 시장을 정부가 끌고 와서는 안 되고요. 또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또 발제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헤럴드경제에서 매년 이런 그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주택시장과 더 나아가서 한국의 경제발전, 특히 건설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 교수님 토론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각자 이제 자리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훌륭한 토론을 위해서 각자 아낌없이 의견을 주신 다른 다섯 분들의 패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헤럴드 부동산 포럼 202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내외빈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 주신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돼서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양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